휴가철의 야영장은 대표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로 변하는데요. 이런 야영장이 친환경 현장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가 상해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영객 공용 냉장고가 설치됐고, 남은 음식 재료를 기부받는 푸드뱅크도 등장했습니다. 홍수기 기자입니다. 기온이 35도, 36도도 예사롭게 뛰어넘는 불볕더위. 야영객들이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산속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서는 즐겁지만 육류 같은 음식 재료가 쉬거나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얼음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예. 자, 채우기도 하고 또 얼음이 녹으면 또 사다 엮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을 찾는 탐방객들은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선 5군데 공원에 설치한 대형 냉장고 덕분입니다. 음식 재료 부패를 막아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 재료 기부함도 눈에 띕니다. 야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남는 음식 재료를 기부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는 음식들을 버리거나 가져가거나 했었는데 이 푸드뱅크로 인해 남들한테 기부를 할수 있다는 거에 뿌듯합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쌀이나 감자부터 달걀과 양파, 두부, 부탄 가스에 이르기까지 호응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하고 또 기부 문화를 통해서 지역에 독거노인, 양로원 등에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0여 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0여 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관함과 기부함을 추가로 설치해 친환경 야영장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홍숙입니다.